남자 고등부 농구에선 안양고가 지난해 우승팀인 전주고를 꺾었습니다. 3년 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한 안양고는 파란을 일으키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 밑으로 파고들어 감각적인 슛을 성공시킵니다. 1쿼터에서 3점 차로 밀리던 안양고는 2쿼터에 곧바로 전세를 뒤집습니다. 계속해서 터진 3점 슛이 분위기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의 끈끈한 수비를 뚫습니다. 어느새 점수는 30점 이상 벌어집니다. 전주고는 4쿼터 들어 점수를 좁혔지만 결국 112대 99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안양고는 3년 만에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전년도 우승팀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이때 3년 동안 전국체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해서 수비부터 해서 쉽게 이길 수 있었고 다음 내일 경기도 저희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꼭 따고 싶어요. 이제 금메달까지 단 두 경기만 남겨둔 안양고. 청주 신흥고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한다는 각오입니다. 남은 이제 경기들은 이제 다 강팀들이랑 붙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좀 저희가 잘 준비한 대로 계획된 대로 잘 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수비력과 안정적인 슛 성공률을 선보이고 있는 안양고. 지난해 금메달리스트 전주고를 꺾고 준결승 티켓을 따낸 안양고등학교 농구부. 100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